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신분이 세리였고 키가 아주 작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너무나 보고 싶어 했습니다. 라고 설교를 시작했어요. 설교를 시작했는데 아직 이해를 못했나 봐요, 여러분. 그러니까 갑자기 성도들이 목사님의 설교가 막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설교가 은혜가 되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있는가 보구나 라고 생각해가지고 더 크게 막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사는 동네에 들어가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나갔지만은 키가 너무나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답니다. 그랬더니 막 성도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여러분처럼 막 푸하하 웃기도 하고 막 웃었어요. 그때서야 이제 목사님 눈치를 챈 거죠. 아, 내가 뭔가를 잘못했구나. 그래서 목사님이 당황하기도 하고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삭개요가 나타나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야, 그 자리 내 자리야, 내려와. 혹시 또 이 자리에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기 자리가 어딘지도 모르고 올라가 있는 사람들, 자기 자리를 잘 찾으세요. 옆에 사람 물어봅시다. 이 자리가 당신 자리 맞습니까? 물어보세요.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는데 말이에요. 그 있어야 될 자리에 안 가 있고 말이에요. 엉뚱한 데 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비 오는 날 계곡으로 놀러가고 계곡이 먹는다고. 그럼 안 되겠죠. 있어야 될 자리가 있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옆에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이 자리에 있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혼자 앉아있어 보세요. 얼마나 어색합니다. 옆 사람이 얘기해서 옆 사람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옆에 앉아주는 것도 참 감사한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인자가 온 것은 12번째 시간입니다. 칼을 주려 하심이라 라는 주제예요. 인자가 온 것은 칼을 주려 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칼을 주려 하십니다. 우리 계속해서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들을 나누고 있는데 벌써 12번째 시간이에요. 언제 끝나나 몰라요.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오늘 어제 지난주부로 끝내려고 했는데 끝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인자가 온 것은 칼을 주려 하심이라 라는 주제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여러분, 공의가 무엇입니까? 공자 옷입니까? 공의, 공자 옷. 공의가 무엇입니까? 주보에 나와 있죠? 주보를 보신 분들은 바로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공의라는 말은 공평과 정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시편 67편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온 백성을 공의로 심판하시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백성을 공의로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세상은요, 공의롭지가 못해요. 사람을 무엇으로 판단하니까 겉으로 판단하잖아요. 외적인 것을 가지고서 판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시지 아니하시고 무엇으로?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서 하나님은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온 백성을 공의로 심판하시며 세상이 온 나라를 인도하시니 온 나라가 기뻐하며 큰 소리로 외치면서 노래합니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은요, 품속에서 독생하셨던 아들 예수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손으로 지으신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셨어요. 이 말이 참 어렵게 들리십니까? 주보에 혹시 나와 있나요? 그 말씀을 잘 정리해 보세요. 안 써 있어요? 한번 거기 읽어보세요. 이 문장을. 한 문장입니다. 이 한 문장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시작.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은 품속에서 독생하셨던 아들 예수님에게 생명을 주시고 자기 손으로 지으신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셨다.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으로 나타났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 것이고 듣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공의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부터 29절 말씀해 보면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언제라고요?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때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천사의 음성을 듣던가 아니면 선지자나 예언자들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나 신약시대 이후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뭐 할 것이고 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 것이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이 누구에게? 아들에게도 예수님에게도 무엇을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었던 그 생명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아들에게 생명을 주셨다. 그 속에 생명을 가지게 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그것은 아들이 인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아들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심판하는 권한을 누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들 예수님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뭔가 다르죠? 그러면 예수님이 착각하셨나? 아니면 건망증이 있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잃어버렸나?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는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는 뭐합니까? 인간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구원주 예수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심판의 하나님으로 오신다는 사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아들에게 심판의 권한을 줬다라는 것은 예수님께 다시 오실 때는 그때는 사랑의 예수님이 아니요 구원의 예수님이 아니요 인자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심판의 예수님으로 오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말에 놀라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선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삯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이라는 그 길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한 분뿐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길을 통해서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는 변하지 않는 진리이고 바꿀 수 없는 진리예요. 이게 변하면 이건 진리가 아니죠. 바꿔버리면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만이 길이라는 이 진리 예수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이 진리는요 그 어느 누구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어려워요?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은요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거예요. 세상 학문은요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왜? 또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진리는요 결코 바꿀 수 없는 진리예요. 예수님이 영생의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깨닫는 자가 많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이 기사와 표적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살리시고 뭐 소경의 눈을 뜨게 하기도 하시고 뭐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이런 수많은 사건들을 봤습니다. 그 사건들을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는요, 그 말씀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떠나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현상들, 기적들을 봤을 때는 와, 저분이 우리의 메시아인가? 저분이 우리의 구세주이신가? 저분이 우리의 왕이신가? 그러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선포하셨을 때, 진리를 선포하셨을 때는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하느냐면 요한복음 6장 6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서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나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말씀을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 혹시 여러분 지금도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 도대체 오늘 목사님 말씀이 이렇게 어렵지라고 생각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66절부터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 때문에 제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심각해요? 심각하지 않아요?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아주 평범한 여러분, 예수 믿고 축복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말씀 들으면요, 너무 받기 쉬운 말씀이에요. 안 그래요? 잘 되라는 건데. 여러분, 병에서 어떤 병에 걸렸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침받습니다. 모든 병에서, 병에서 나음을 받으십시오.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가 임하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에 잘 되시길 바랍니다.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대학교도 원하는 대학교 들어가시고, 사업에도 성공하시고, 에? 취업도 아주 대박나시고요. 뭐 이러면요, 받기 쉬운 거예요. 아멘, 아멘, 다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예수님께서 하셨던 정말 하나님 나라의 비밀, 진리에 대해서 말씀 드셨을 때는요, 아, 저 말씀 정말 질린다. 아, 너무 알아듣기 어렵다. 저 말씀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 그래가지고 뭐하느냐,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주일 말씀은요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일지도 모르겠어요. 왜? 오늘날 현대 교인들이, 현대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주지 않아요. 안 그래요? 안 그런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씀을 받기가 어려운 거죠. 만약에 진짜 새 신자가 왔을 때 그에게 정말 좋은 말, 위로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고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말씀만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말씀 하지 않고 예수 믿으면 고난이 옵니다. 예수 믿으면 환난이 옵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재산도 다 내려놔야 됩니다. 때로는 예수를 위해서 순교해야 됩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하고 누가 아멘하겠습니까? 다 도망가죠. 오늘날 시대, 워낙 스피드 시대다 보니까 빨리빨리, 모든 게 빨리빨리, 예배도 빨리빨리, 설교도 빨리빨리 끝내야 되고, 모든 절차가 빨리빨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가 25분, 30분, 30분 이상 넘어가 버리면 벌써 교인들 시계를 봅니다. 목사님 빨리 끝내달라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시대에서 만약에 우리 교회 같은 설교로 나오면 벌써 이제 막 데모 일어나고, 뒤에서 피켓 들고서 1인 시위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떠나가더라.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더라. 그런 일들이 없도록. 근데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까지도 떠나가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이야, 너도 떠나가려 하느냐? 이 질문을 하시는 거죠. 그때 시몬 동이가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라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를 떠나가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에게는 영생의 말씀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그 영생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여러분, 이 영생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진리를 듣고 깨닫는 자는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뭐가 있는 사람들은 귀가 있는 자는 둘을 지어다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귀 없는 사람이 어디서 다 귀 있죠? 귀때기 잡아보세요. 예. 세게 잡아보세요. 있네. 귀 없는 사람이 어디서 다 귀 있어요. 여기도 그래서 귀 인동이잖아요. 너무했다. 어쨌든 여러분 귀 있어요.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귀 있는데 근데 왜 예수님은 미안해요. 너무 썰렁하게 해서 뭐 머리가 막 다 막 뭐 그래요? 그런 개그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보세요. 귀 있는 자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없는 사람이 없는데 왜 귀 있는 자는 들을 거라고 들으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말은 영적인 귀가 열려 있는 사람들. 영의 귀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영생의 말씀을 선포해도 영의 귀가 막혀버린 사람은 그 말씀이 전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약간의 어렵다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굉장히 이 말씀을 쉽게 풀어서 하려고 굉장히 아주 제가 밤을 샜습니다. 밤을 하나, 둘, 셋 막 샜어요. 밤을 새가지고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할 것이냐. 네.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데도 전혀 이해할 수 없다, 들을 수 없다, 깨달을 수 없다. 뭐가 막힌 거예요? 영의 귀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의 영의 귀가 열리시길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영의 귀가 열려야만이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주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는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에 던져졌습니다. 예수께서 오신 것은요,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주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칼을 주러 오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칼.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평화를 주시지 않고 칼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시는가? 그럼 칼이 뭐냐 이거예요. 내 칼을 받으라, 이 칼. 칼은요, 보통 정의를 상징합니다. 정의. 칼은 죽이거나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죽이거나 살리는 일에 사용되는 것이 뭐예요? 칼이에요. 그러니까 칼을 통해서 유익을 줄 수도 있고 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칼이에요. 칼.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에 칼을 던지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 이 세상에 내가 칼을 던지러 왔다. 예수님 말씀하셨던 세상은 자연세계가 아닌 영적인 세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적으로 이 세상은 죄로 더러워졌고 흑암의 권세로 어두워졌어요. 이 세상 가운데 예수는 뭐를 던지시겠다라는 거예요? 칼을 던지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공의의 칼을 던지셨기 때문에 이 세상이 시끄러워진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 가운데 이 칼을, 공의의 칼을 던지지 않았다라면요, 세상은요, 시끄러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예수님께 던지시던 이 공의의 칼이 무엇입니까? 그 공의의 칼.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를 통해서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그 구원에 대한 칼이었어요. 이 칼을 세상이 던졌기 때문에 세상은 시끄러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왜? 세상은 이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지만 그의 백성 그를 맞아들이지 않더라는 것이죠.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리와 세상은요,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 말씀.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칼을 주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런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은요, 받아들일 수도 없었고 예수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았어요. 받아들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받아들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만이 생명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입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복음을 선포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거부합니다. 왜 그들이 거부할까요? 이유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면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이 아닌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라는 그 색깔이, 이미지가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에 다니는 사람이 뭐 사고를 쳐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사고 쳐보세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적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 생각 속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종교인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들이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세상으로 세상 안에 살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받아들였을 때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왜? 세상의 원리를 버려야 되는데, 세상 방법을 버려야 되는데, 지금까지 살았던 그 방식대로 살지 않고 또 다른 새로운 삶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쉽겠습니까? 그러니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예수 믿으면 술 끊어야 되잖아요. 담배 끊어야 되잖아요. 아니요. 먼저 예수님 믿으세요. 술을 끊고 오라는 게 아니에요. 담배를 끊고 교회 오라는 게 아니에요. 마약을 끊고 오라는 게 아니에요. 먼저 와서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이 그 모든 것들을, 세상의 것들을 다 몰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다 모든 것을 끊고 오라는 것이죠. 살인자 우리 교회 올 수 없습니다. 도둑 올 수 없습니다. 세상에 아주 타락한 사람 우리 교회 올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깨끗한 사람만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욕탕에 가는데 목욕하고 갑니까? 목욕탕에 누가 가는 거예요? 동이가 가는 거야. 들어오니까. 아, 목욕탕 가면 너무 때가 많이 나올 것 같아. 창피해. 목욕 다 집에서 하고 때 다 밀고. 그리고 목욕탕에 갑니까? 뭐하라고 그래요? 이왕이면 한 달 동안 묵혀놓고. 한 달 동안 묵혀놓고 가가지고 뜨거운 물에 찜질하고 막 차에다 막 칼국수가 주룩주룩 내려오고. 에? 교회는 더러운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교회는 어려운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교회는 상처 있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교회는 문제 있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교회는 병든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자라는 거예요? 해결받자라는 것이죠. 네, 오늘날 교회는요, 깨끗한 사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있는 사람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잘난 사람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환영받는 세계, 오늘날 교회 아닐까요? 그러면 교회는 변질되어 갔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따르는 길은요, 쉬운 길이 아니에요. 넓은 길도 아닙니다. 좁은 길, 좁은 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말씀해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아주 많다. 세상의 문은 너무나 넓어요.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은 적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은, 또 그것을 찾는 사람들은 적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좁고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름다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은 헌신의 길이에요. 눈물의 길이에요. 사랑해야 하는 길입니다. 누가 이런 길을 가려가겠습니까? 믿음의 눈이 아닌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요, 그 길처럼 고통스러운 길이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이 길처럼 아름답고 행복하고 아주 소망의 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것이죠. 내가 이걸 믿음의 눈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눈으로 볼 것이냐. 세상의 눈을 가지고서는요, 도무지 따라갈 수 없는 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십자가 걸린 교회당이 많습니다. 작은 예배당, 큰 예배당, 개척교회, 대형교회, 참 많은 교회 건물들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입맛 따라 취향대로 골라먹습니다. 시설 좋고 편의시설 제대로 갖춰져 있고 문화센터가 좀 있고 교회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는 교회를 즐겨찾습니다. 그래서 즐겨찾기 목록에 탁 넣죠. 이 교회를 가야겠다 내가. 그리고 저 교회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이냐, 어떤 실력을 갖추고 있느냐, 저 목사님의 양력은 무엇이냐, 얼마나 그 사람이 설교를 잘하느냐. 어떤 교회는요, 뭐 이렇게 물어봐요. 집사님, 교회 목사님 잘생겼어? 이거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네. 아니, 그걸 질문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주님이 꿈꾸신 교회 목사님 잘생겼어요? 이거 물어봐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도 보면요, 목사님들도요, 잘생기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참 잘생겼잖아요. 아, 그런 걸 본다니까요. 얼마나 외모가 아주 뛰어나냐, 키가 몇이냐, 그런 걸 다 봐요.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이 참 이상해져 가고 있어요. 개척교회, 지하교회 잘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형교회는요, 들어가 보기라도 합니다. 그런데 개척교회는요, 들어가 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신기하죠? 우리 교회 학생 하나가 교회를 왔었어요. 교회를 다녔습니다. 네,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교회 선생님들도 좋아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와가지고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도 받고 눈물로 기도도 하고요, 예배 감격과 또 이 교회 공동체의 행복도 경험했습니다.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는요, 대형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캠프가 있습니다. 뭐 집회가 있습니다. 교회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에게 같이 가자고 하면요, 그 학생은 가고 싶어 하는데 엄마가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그 반대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못 가게 해? 1박 2일, 2박 3일 아니면 뭐 당일 코스로 가는 거 왜 못 가게 하니? 라고 물어봤을 때 반대하는 이유가 작은 교회는 위험하다라는 거였어요. 작은 교회는 위험하다. 도대체 뭐가 위험하다는 건지. 제가 잡아먹기로 하는 건지. 아니면 뭐가 위험하다는 건지. 엄마의 잘못된 생각이 더 위험하다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그 아이는요, 엄마의 반대로 지금 현재는 그 아이가 이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엄마 따라서 교회를 나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개척교회나 미자리교회는요,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네, 대형교회는요, 갈수록 더 좋아집니다. 마치 구멍가게가 죽어가고 대형마트가 부흥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 현상이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마저도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세상 원리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대형교회들은요, 새로 개발되는 지역에 넓은 땅 사서 수십억 들여서 건물 짓고 개업식을 합니다. 즐거워합니다. 파티합니다. 근데 그곳에 교회가 의리하게 세워지는 그 반대편에서는요,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개척교회에서는 한 교인을 세우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한 교인을 정착시키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라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어디에 갔었는지, 큰 교회 가서도 이 얘기를 하니까. 오늘날 교회의 현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오늘날 교회당과 성도들은 호텔에 머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동네에 있던 베들레헴과 나사렛에서 지내셨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인서울 하려고 합니다. 강남, 신도시에 살기를 좋아합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30년을 사셨고 공생의 사역을 병든 사람들, 없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하셨는데 오늘날 목회자들, 지도자들, 성도들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인자 편에 서기를 좋아합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면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 낮아지고 더 헌신하고 더 충성하고 더 핍박받고 더 더러워지고 더 업신여김받고 더 무거운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이 신앙의 길이라 한다면 과연 누가 그 길을 가려고 하겠느냐 이거죠. 여러분이 최고로 잘 나갈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아마존에 가서 눈물을 흘려라. 아마존의 눈물. 가겠느냐 이거예요. 내가 최고의 자리에 갔을 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저기 소록도로 가라. 갈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나병 환자촌에 들어가라. 갈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자기가 이루고자 했던 그 모든 꿈을 다 이뤘어요. 야 드디어 됐다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저 북한으로 들어가라.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길인데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아는 찬양 있잖아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사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칼을 던지러 오실 것입니다. 칼이 던져지는 순간 세상은 싸움터가 될 겁니다. 신앙생활은 끝없는 전쟁이에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예수 믿는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살벌한 전쟁터에서 살고 있어요. 믿음의 가정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영적 전쟁은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가정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엄청나게 아주 피를 뿌릴 정도로 살벌한 전쟁터에 살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냥 교회만 다니고 있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진짜 진리를 가지고 있고 예수님 구주로 믿는다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세상은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부터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십시오. 정의와 불의가 어떻게 짝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화합하며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더불어 어떻게 함께 차지할 몫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하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살며 그들 가운데로 다닐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라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공의와 불의가 하나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빛과 어둠이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가정에서 믿음이 들어가면요 그 가정에 있었던 평화가 깨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평화를 깨뜨리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그 가정에 평화를 깨뜨리시기 오셨나요? 나는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너에게 평화를 주기에 우궁시하는 칼을 던지러 돌아오셨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과연 평화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오셨겠느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평화를 깨뜨리는 자는 바로 마귀예요. 마귀가 가만 놔두지 않는 거예요. 마귀는 이간하는 자기 때문에 파괴자예요. 살인자예요. 거짓말하는 자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하는구나.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진리편에 서지 않고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가 거짓말할 때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장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는 우리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자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방해하기도 하고 환경을 통해서 방해하기도 하고 귀신을 통해서 방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욥의 사건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욥이 어떻게 그 인생이 어려워집니까? 마귀가 그 삶 속에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마귀가 그 삶 속에 그 가정 속에 들어오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스바 사람들이 와서 욥의 재산을 다 빼앗습니다. 종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그 사건이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양과 종을 다 불태워 죽여버렸습니다. 또 그 사건이 또 끝나기도 전에 갈대아 사람이 낙태를 다 빼앗아버리고 종들을 죽여버렸습니다.
또 그 사건이 끝나기 전에 강풍이 갑자기 불어서 담벼락이 무너져서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이게 욥의 가정에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몸에 피부병이 났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자기 아내가 와서 비웃잖아요. 하나님 실컷 욕이나다가 죽어버려라. 그런 하나님 믿을 바에 차라리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 하나님 실컷 욕이나 하나 죽어버려라 라고 아내마저도 비웃고, 친구들도 와서 너의 신앙이 잘못된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했겠느냐 그러면서 뭐합니까? 욥의 신앙을 막 흔들어 놓습니다. 쉽게 말하면 가정 파탄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복을 받는다더니 더 어려워졌어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더니 가정이 깨져버렸습니다. 문제 해결점은 보이지 않습니다. 마귀가 흔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신앙 생활하는데 이런 과정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학생들이 아무런 목적도 꿈도 없이 학교를 다니듯이 아무런 비전도 소망도 없이 믿음도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수고가 따르듯이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사랑의 수고와 헌신이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욕과 같은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나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같은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나 예수 안 믿어 부인하고 떠나갈 것이냐, 그래도 끝까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고 예수를 믿고 따라갈 것이냐. 예수님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시는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면 누구를 더 사랑하겠느냐,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겠느냐, 세 번째 질문은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느냐. 이 세 가지 질문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 누구를 더 사랑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37절에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보다도 부모, 형제, 자식을 더 사랑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물어봐야지.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부모를 더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형제자매, 가족, 자식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은 우리가 계속해서 던져야 될 질문이에요. 내가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 질문, 너는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믿지 않는 가정에서 예수를 믿으면요 반드시 싸움이 일어납니다. 믿지 않는 남편과 싸우고, 믿지 않는 아내와 싸웁니다. 믿지 않는 부모와 싸우게 되고, 자식과 싸우게 되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싸웁니다. 오늘 35절에 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맞서게 하고 딸이 자기 어머니와 맞서게 하고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와 맞서게 하려고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싸운 걸로 오셨나요? 에? 그 가정에 싸운 것이고 파탄이 일어나고 막 이혼하게 만들고 예수님께서 그러기 위해 오셨을까요?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영적인 기싸움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겠죠. 하나님도 빼앗길 수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영적 싸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 싸움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빨리 점검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종교생활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라 이거죠. 꼭 이 가정에 국한된 건 아니에요. 가정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과연 내가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마귀는 영적 신앙생활하지 못하도록 우리 육신까지 공격합니다. 믿음 생활 잘하던 자매가 믿지 않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이제 보면은 이제 가끔 저한테 와서 이제 제가 가르쳤던 청년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저 결혼합니다 해가지고 이제 결혼 보고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신랑 감은 예수님을 잘 믿어? 물어봐요. 물어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잘 믿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요 교회를 안 다녔는데요
저랑 만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요, 1년 동안 주일 예배 한번 안 빠지고 아주 예배를 잘 다녔어요. 청년부 모임도 빠지지 않고요, 잘 참석하고요. 아무튼 뭐 MT라는 MT 다 다니고요. 아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요. 진짜야? 네. 교회를 안 다녔었는데요, 저 만나고 나서부터요, 제가 교회 나가자고 하니까요, 교회를 나와서요, 잘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서로를 소개시켜줬습니다. 청첩장을 주면서. 내가 그 남자한테 이르겠습니다. 얘, 내가 지금 뭐 내 때로는 동생처럼 때로는 딸처럼 여겼던 자매인데 결혼하고 제발 부탁인데 신앙생활 잘하고 이 자매 눈에서 눈물 빼지 마. 그 얘기를 했어요. 눈물 빼면 나한테 죽는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내가 시아버지도 아닌데. 그래서 내가 당부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그 남자가 너를 꼬시기 위해서 교회를 나가지 않았는지를 한번 생각해봐라. 남자들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다. 남자들이라면. 여자들은 그렇게 안 해. 근데 남자들이라면 여자를 꼬시기 위해서 결혼할 목적으로 충분히 1년이고 5년이고 교회 다녀줄 수 있다. 그러나 결혼하는 순간 바로 교회에 접는다. 그게 남자다. 그리고 결혼했습니다. 웬걸 신혼여행 갔다 왔습니다. 신혼여행 갔다 온 다음에 그 첫 주는 교회 나오죠. 왜? 인사해야 되니까. 근데 신기하게 2주째부터 교회를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왜 안 나오니? 물어봤더니 직장이 주일날 출근하라고 했다고. 아니 1년 전에도 분명 주일날 출근하라고 했는데 안 갔어요. 왜? 교회 가기 위해서.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결혼하고 나서 2주밖에 안 지냈는데 직장에서 주일날 출근하라고 했다고 해서 출근했대요. 근데 그 다음 주 또 출근하라고 해서 또 출근했답니다. 그리고 교회를 한 달째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빨리 그랬죠. 빨리 물러라. 너 잘못했다. 아니래요. 아니래요. 잘했대요. 그리고 1년 뒤에 물어봤습니다. 교회를 안 나가고 있었습니다. 둘 다. 둘 다 안 나가고 있었다라는 사실. 근데 그런 일들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세 건. 세 건. 아니,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애들한테 부탁하는 것은 남자들을 데려올 때 꼭 검사해라. 성령 받았느냐. 앉은 채로 무릎 꿇고 한 시간 동안 방언을 기도할 수 있느냐. 성경 적어도 한 10독 이상 했느냐. 11주 생활 똑바로 하느냐. 52주 주일 성수 똑바로 하고 있느냐. 나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느냐. 그걸 질문해라. 그게 안 된다면 발로 차라. 그러니 남자들은 결혼하기 힘들겠네. 우리 교회 형제들이요, 자매를 볼 때 그렇게 보라 이 말이에요. 얼굴 미모 보고서 와 김태희 보지 마세요. 얼굴 시키면 김대희로 바뀔 수도 있으니까. 왜 착각하고 그런 일이야 이거. 아유 참 답답하죠. 아 멋있잖아요. 남자 멋있어요. 아 독거진 같아요. 아니 독거노인 같아요. 독거노인. 그러니까 여러분 겉모습 외모 보지 마세요. 겉모습 외모 보고서 괜히 인생 망치지 말고 그 사람의 신앙 내력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진짜라 이거 진짜. 근데 그 자매도요, 남자가 결혼하기 전에 교회 다니는 것을 반대하지 않았어요. 잘해줬습니다. 교회 가라고까지 격려도 해줬습니다.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교회 가지 말라고 협박하고 구타하기 시작했어요.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교회 가는 것을 엄청 반대하고 시집살이를 했습니다. 막 욕을 해댔습니다. 몰래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있으면요, 남편이 쫓아서 머리채를 잡고서 끌고 나갑니다. 그러니 막 욕설을 퍼붓습니다. 뭐 새벽에 나가면은 너 뭐 밤에 나가고 철회한다고 나가고 새벽에 나가면 너 밤새 교회에서 목사하고 먼지 달라고 너 그러고 나가라냐. 아주 나를 일칩니다. 어느 날 남편 몰래 예배를 드리고 집에 들어오는데 남편이 술 먹고 기다리고 있다가 들어오는 아내를 갖다가 곡괭이로 두들겨 패서 척추를 부러뜨렸습니다.
지금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 되면 교회 안 다닐 텐데 그 안에는요 허리가 구부러진 채 부러진 채 병원도 가지 않고 그냥 교회 나와서 눈물로 남편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정도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만약 우리 자매들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핍박이 여러분 일어난다면 어떻게 하겠어 우리 자매들은? 이혼해요? 성경 이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네? 여러분 이번에 아주 국방부가 지금 난리 났어요. 해병대 총기 사건. 여러분 사실 그 해병대 총기 사건의 배후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느냐면 이제 갓천이 배워 그 들어왔던 이등병이 주일에 교회를 가려고 하니까 선임병이 이 새끼 네가 무슨 말 이제 들어온 쫄병 새끼가 무슨 교회야 그러면서 교회 가지 말라고 성경책을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막 구타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막 에? 모기약 같은 거 갖다 막 이런 다 군기 자본처럼 막 에? 모기약을 뿌려서 불 질러 버렸어요. 너희 다 태워 죽여 버린다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결국 그런 일들을 이기지 못하고서 뭐 했습니까? 병사들은 아주 이제 몇 명이서 짜 가지고 아주 죽여 버리자. 그래야지 총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 오늘날도 군대 가면 그런 일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엄청난 지금도 아주 뭐 괴롭히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 예수 믿는 그 길을 따라가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은요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정으로 갈 수 있는 길도 아닙니다. 매정할 정도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돌아가신 부모의 장례도 못 치르고 따라가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에요. 그 길을 갈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마태복음 8장 21절부터 말씀해 보면 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 일을 말씀하시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이 치르게 두어라. 아니 부모 장례 치르고 돌아오겠다라는데 예수님 따라가겠다라는데 그것마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너무 매정한 거 아니에요? 아 그래 갔다 와 장례식장 갔다 와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야 손에 쟁기를 들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말라는 것이죠. 그냥 앞만 보고 가라는 거예요. 쉬운 길이 아니죠. 믿음의 길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니에요. 바울은요 성도들이 눈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만류합니다. 왜? 그곳에 가면 바울에게 닥친 환난들을 그들이 기도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봤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그 엄청난 고문이 엄청난 화가 있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려가면서 바울 선생이에요 바울 선생이에요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의 마음이 아팠잖아요. 그 마음이 아팠지만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알았기 때문에 순종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씀 바울이 대답하였다.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울면서 막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 마요 가지 마요. 제가 이제 교회를 두 번을 떠났잖아요. 근데 떠날 때도 첫 번째 교회에 거기 사역하고 떠날 때도 가지 마요. 안 가면 안 돼요. 가야지. 또 두 번째 교회도 가려고 하니까는 또 가지 마요. 가지 마요. 가면 난 어떻게 살으라고요. 울면서 아니 가는 첫날까지 찾아와가지고 밤새 한 시간 동안 막 우시면서 아니 어른들이 애들 말고 근데 와가지고 가지 마요 가면 어떡해요 가면 어떡해요 어떻게 가야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야지 안 그래요? 그렇다고 제가 가기로 한 그 결정된 곳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길이에요. 광야였어요. 광야. 그냥 내던져진 광야였어요. 사막이었어요. 모래바람 휘몰아치는 그런 곳이었어요. 이곳이 바로. 왔더니 진짜 모래바람이 가득하더라고요. 그거 쓰느라고 얼마나 먼지 많이 먹었는지 몰라요. 광야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에?
그냥 곱둥이가 뛰고 춤을 추고 뭐 그런 바퀴벌레들이 함께 뛰어노는 그런 세상. 이곳이 그곳이었단 말이에요. 그냥 가고 난 다음에도 들려지는 이야기들은 추모씨의 모딸이 계단에서 울고 있어요. 반주했던 이모씨의 딸이 교회 옥탑에 올라가서 울고 있어요. 뭐 선 그런 얘기만 들려줘요. 누가 뭐 울어요 뭐예요 그러면서 가끔 왜 우리를 버리셨어요. 난 버린 적 없어요. 제가 언제 버렸나요? 그래서 마음을 아프게 해요. 마음을 아프게 해요. 바울이 말했던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우리는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신다면 어디론가 보내신다고 한다면 그곳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정말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말은 그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를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게죠. 부모입니까? 자녀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자식입니까? 아니면 세상을 더 사랑합니까?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들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목숨까지도 미워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내 목숨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육체를 너무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자기 십자가 지고 주를 따르겠느냐? 여러분 십자가는 사명입니다. 내게 주신 사명, 그것이 곧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인류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져야 할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원하셔서 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 그 십자가 질래요 해서 예수님께서 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하신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지시려고 했을 때 엄청난 고난이 있었어요.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겟세마네 올라 동산에 올라가셔서 하실 수만 있거든 이 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라고 통곡하시면서 애통하시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그렇게 기도하셨던 거였어요. 왜? 그분이 원하셔서 지는 십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져야 될 십자가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눈물 뿌려가면서 내가 원하는 바는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이기에 내가 이 십자가를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시면서 여러분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렇게 기도할 그 십자가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사명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 누구도 치지 않으려고 하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침례를 줘라.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져야 될 십자가. 그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십자가는 헌신입니다. 헌신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질 수 없어요. 희생이 따르지 않는 십자가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건 문이죠. 모양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어요. 헌신이에요. 헌신이 빠져버린 십자가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 위에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말로만 하신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고 눈물 흘리신 사랑이었습니다. 아낌없이 주신 사랑으로 우린 구원받았고 영생을 얻었잖아요. 이것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가만 앉아 있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아, 예수님 나를 사랑하셨구나. 예수님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걸 머리로 아느냐. 아니면 내 가슴에서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예수님 나를 사랑하셨구나. 예수님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구나. 내 가슴으로 느끼고 있느냐 이거예요. 가슴으로 알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사명입니다. 내게 주신 십자가 지고 복음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뿐인 여러분의 목숨 무엇을 위해서 버리시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목숨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강,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육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겠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위해서 사용하겠느냐, 아니면 주를 위해서 이 한 목숨 버리겠느냐 이거죠. 어릴 적 동네마다 예향단이라는 게 있었어요. 예향단 알아요? 여러분 모르죠? 근데 70년대 80년대도 아니고 80년대 초까지 있었네요. 80년대 초까지는 예향단 우리 어른들은 아시죠? 각 동네마다 있었어요. 정책적으로 예향단이라는 게 있는데 그 예향단은 뭐 하는 것이냐면 동네에 있는 모든 초등학생들을 다 모으는 거예요. 모아가지고 학교로 출근할 때 딱 동네 몇 시까지 모여라. 7시 50분까지 모여라. 그러면 7시 50분에 다 모이는 거예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1학년부터 키 작은 1학년부터 줄을 세웁니다. 쫙 세워요. 6학년이 제일 뒤에 섭니다. 그래가지고 예향단장이라고 있어요. 이제 제가 6학년 됐을 때 제가 예향단장이 됐는데 예향단장이 끌고 가는 거예요. 앞으로 가자 하면 줄 맞춰서 가는 거예요. 학교를. 참 재미나죠. 1학년부터 6학년에 쫙 줄 맞춰가지고 학교까지 갑니다. 그 먼 학교까지 걸어가요. 지금같이 이렇게 가까운 데도 아니에요. 해림이 이것도 멀다고 아빠 데리러 와 그러는데 그 옛날에는 그 먼 거리 막 40분 막 애들 걸으면 한 40분 되는 거리예요. 그 40분 되는 거리를 갖다 걸어가는 거예요. 줄 맞춰가지고 노래 부르면서 가요. 그러면요 학교 운동장에 딱 들어섭니다. 그러면요 예안단장이더니 제가 하는 것이 있었어요. 어른들은 기억날 겁니다. 국기 앞에 딱 섭니다. 국기 앞에 딱 서가지는 것이 국기에 대한 맹세 합니다. 국기에 대한 맹세. 국기에 대한 맹세 하면 딱 합니다. 진짜. 그러면 이제 다 같이 국기에 대한 맹세 하면 다 같이 국기에 대한 맹세 하고 딱 이제 구호를 외치는데 뭐라고 외치느냐 하면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이게 국기에 대한 맹세. 그건 외우고 있어요? 보니까 얘네들은 못 이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알아? 알아 진짜? 바뀌었어요. 근데 2007년도 맹세문이 바뀌었습니다. 그 말 할 것 같아 내가 자꾸 가져왔어. 아는 척하기는 또 아 진짜 진짜 이뻐요. 확 깨물어버릴 거. 뭐 어떻게 바뀌었느냐면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뭐가 좀 빠져 있어요. 예전에는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서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 몸과 마음을 바쳐서도 빠져 있고 조국과 민족이 아닌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서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몸과 마음을 바쳐서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몸과 마음을 바쳐서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바쳐서 충성을 다하기로 다짐하셨습니까? 이게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예요. 목적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바쳐서 충성을 다하기로 다짐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국기에 대한 맹세를 저는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랑하는 예수님 앞에 하나님 나라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아멘. 아 저만 그렇게 하라는 거죠? 죽음계 맹세예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부터 보면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죠. 우리가 만일 비춰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내가 감격하고 그 사랑에 빠져 있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미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제는 너희가 너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대신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에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세상에 임했을 때에 세상은요 예수님을 두려워했고요 마귀는 떨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며 믿음을 흔들어 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에 퍼져나갔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오염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변질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할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공의의 칼을 던질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나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사람,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예수님께서는 평화를 던지러 오신 것이 아니라 칼을 던지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옳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세 가지의 질문들. 누구를 더 사랑하겠느냐? 자기 십자가 가지고 주를 따르겠느냐?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에 이 시간 모두가 대답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그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결코 내가 오염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변질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에 빠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던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명을 지고 나의 사명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나에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주의 말씀 붙들고 다 같이 통성으로 주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